안녕하세요. 저희는 햄릿 소리의 심리학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랑시어터의 연출이고 이번 햄릿 소리의 심리학의 연출을 맡은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햄릿 소리의 심리학의 작곡을 맡은 이지희 작곡가입니다. 햄릿 소리의 심리학에서 피아노 연주를 맡고 있는 조윤정입니다. 네, 저희 햄릿 소리의 심리학은 셰익스피어의 불굴의 명작이죠. 햄릿이라는 작품의 주인공 햄릿이 심리적으로 흘러가서 쌓아져 갈 수 있는 감정상태 그리고 심리상태를 상실감, 복수, 이성과 감성, 그리고 균형, 애증, 연민 등 대표될 수 있는 심리적 키워드를 뽑아내서 장면적으로 표현한 새로운 형식으로 도전해 볼 수 있었던 현대음악 퍼포먼스 콘서트입니다. 현대음악은 고전 낭만음악과는 다릅니다. 구성이 파괴되고 박자가 자유롭게 사용되어 새로운 음악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클래식입니다. 햄릿 소리의 심리학은 현대음악 콘서트지만 배우들의 낭독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우들은 연기를 하고 있음에도 똑같이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공연을 관람을 하실 때 배우는 악기다, 이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심리상태, 인간의 심리상태를 코로나19 시대에서 함께 이 불안정한 감정상태를 공유하고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햄릿 소리의 심리학,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